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의 시니어 레벨 4 10페이지입니다. Song Skill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습 문제 59번부터 72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해서 나중에는 127bpm까지 속도를 올려보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59번 예제를 보시면 E 마이너 펜타 토닉입니다. 그죠? 레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레, 미, 솔라, 시, 레, 미.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E 마이너 펜타 토닉이에요. 그래서 자, E 마이너 펜타 토닉 한번 보시면요. 12번 플랫입니다. 6번 줄. 그래서 미, 솔, 라, 시, 레, 여기까지가 그죠? 전부 한 옥타브죠? 그리고 다시 미, 솔, 라, 시, 레, 미, 그죠? 또 이렇게 또 고음부 한 옥타브, 두 개의 옥타브가 함께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E 마이너 펜타토닉의 1번 품인데, 아, 그런데 보시면 그 파샵이 그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샵은 E 마이너 스케일의 포함이 되어 있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을 우리가 구도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미, 파, 미, 파샵,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그죠? 아홉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도음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구도음을 더한 스케일을 헥사토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이너 펜타토닉에 마이너 스케일의 구도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스케일, 즉 헥사토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만, 마이너 펜타만 치게 되면요,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구도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리가 좀더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메트로놈 큐브 한번 쳐볼까요? 자, 뭐, 템포가 지금 127이거든요. 1 and 2 and 3 and 4 and 자, 59번 예제였습니다. 자, 60번 예제를 보시면요, E 마이너 펜타토닉을 마치 아르페지오처럼 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 옛날에 우리 건스 앤 로지스라는 밴드에서 우리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의 인트로가 요거랑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코드 톤을, 그죠? 예, 치는 아르페지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멜로딕 아르페지오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손가락이, 그죠? 지금 4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지금 눌렀습니다. 2번 줄과 3번 줄이죠, 그죠? 아, 4번 줄과 3번 줄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4번 줄과 3번 줄을 동시에 누르면서, 그죠?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4번으로 2번 줄 15 플랫, 레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3번으로는 라를 눌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시 3번 줄. 그죠? 솔로 넘어오면 되겠죠? 자, 메트로놈 켜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 원, 투, 쓰리, 포. 그럼 61번을 한번 볼까요? 자, 61번은, 자, 지금, 60번과 뭐 같은 방법인데요. 자, 손가락이, 손가락 지금 3번이 그죠? 14 플랫. 14 플랫. 1번 줄과 3번 줄을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손가락 4번이 그죠?
예, 15플랫 예, 솔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번 메트로놈 켜고 쳐볼까요? 둘, 셋, 넷.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62번은요, 지금 61번이랑 거의 똑같죠? 예, 손가락, 그죠? 3번은 4번 줄 14플랫, 그죠? 손가락 4번은 2번 줄 15플랫 솔을 누릅니다. 그죠? 손가락 1번이 지금 3번 줄 솔, 그죠? 누르시면 돼요. 나이스. 2번 줄 15플랫은 레 줄래? 죄송합니다, 레. 그래서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쳤습니다. 피킹은 계속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꼭 치시기 바래요. 63번 보시면요. 자, 방금 62분이랑 비슷하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자, 이렇게 쳐봤고요. 6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손가락 1번은, 그죠? 예, 12플랫 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예, 라를 잡았네요. 그리고 4번이, 예, 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거 아니에요. 이제 한음 다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고 잡은 손가락 떼야 돼요. 그죠? 예. 음들이 섞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자, 65번 보시게 되면요. 다시 손가락, 그죠? 3번이 14플랫을 1번 줄과 3번 줄 동시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죠? 둘, 셋, 넷. 자, 이렇게 됐고요. 66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59번부터 66번까지를 한번 쳐봤습니다. 67번을 보시면요. 자, 싱크페이션을 이용한 아르페지오인데, 자,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를 섞어서 연주할 때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D 코드 딱 잡으면 그냥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 and 2 and 3 and 4 and 여기까지. 박자가 엇박자잖아요, 그죠? 계속 싱크페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겨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죠? 박의 첫 박자에 그 비트가 들어가게 되면 치기 쉬운데 이것은 계속 그죠? 예, 박의 뒷박자에 그죠? 뒷박자에 계속 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박자를 딱 세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N 그죠? 이렇게 뒷박자라는 말은 다 업에서 업이, 그죠? 업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여기까지 첫 번째 말이에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다다다다 and 네 and 그죠? 마지막 음은 그냥 이번 줄 C만 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쳐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예, 원래 코드 그죠? 치시면서 이렇게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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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박자만 잘 세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뒷박자에 그죠? 첫 비트, 첫 마디에 첫 박자만 그죠? 첫 비트에 다운 스트로크에 음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업 스트로크에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뭐 두 번째 박자, 두 번째 마디에서는 그죠? 예, 그냥 정박자라서 오기 때문에 하나 없지만 예. 자, 계속 업 스트로크에 그죠? 비트가 간다라는 느낌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68번도 67번이랑 똑같은 리듬입니다. 이제 코드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C 코드를 잡으시고 똑같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아시겠죠? 1 and 2 and 3 and 다시 1 and 2 and 3 and 4 and 네, and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3번줄 개방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쳐도 됩니다. 네. 자, 69번을 보시면요. 자, G 코드. 우리 앞에서 배웠던 G 코드입니다. 그죠? 예, 요 코드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빠,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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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67번부터 한번 69번까지 메트로님 켜놓고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70번부터는 이제 파워 코드로 치는데 계속 뒷박자 연습이에요. 자, 일단 A 파워 코드는 자, 라가 근음이고 그죠? 예, 5도 음. 여기가 미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4번으로 잡는 거 아시죠? 또는 5번 줄 라니까 그죠? 4번 줄 미죠. 그래서 이렇게 5번 줄과 4번 줄을 치시면 되고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쳐볼까요, 저는? 예,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그죠? 마찬가지로 싱크페이션이 계속 나오는 그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였고요. 두 번째 마디 보시면 C코드로 가는데 자, A에서 세칸 가게 되면 C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 여기서 C 쳐도 되고요. 또는 5번 줄 3플랫 돕니다. 그죠? 예,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6번 줄은 뮤트 하셔야죠.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또는 1 and 2 and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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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마디는 D. 그죠? D는 여기 5번 줄 5플랫이죠? 그래서 1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1 and 2 and 3 and 4 and 다시 해볼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아시겠죠? 세 번째 말입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자, 한 번 더 쳐볼까요? 천천히 1 and 그죠? 1 and까지 가야 됩니다. 1 and 2 and
2에서 끊고 원앤투 치고 쓰리 치고 포앤원앤투앤쓰리 앤포앤원앤투앤쓰리 앤포앤 아시겠죠? 네 번째 마디는 원앤투 그죠? 원앤투앤 간단하죠? 이어보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그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0번 한번 죽여볼게요. 71번 보시면 코드가 E 파워 코드는 6번 줄 그음, 5번 줄 잡고 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리듬이 1 and 2 and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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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솔 그죠? 네 번째 마디에서 치시면 됩니다. 한번 내볼까요? 1 and 2 and 3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자, 메트로늄 꼭 트시고 속도 올리시는 재미로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